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야라테 여러분. 오늘은 타란툴라의 영양식으로 줄 수 있는 쥐를 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보통 영양식으로 줄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뭐 바퀴벌레도 있고, 뭐 먹이용으로 나오는 바퀴벌레가 있습니다. 그 바퀴벌레나 아니면 뭐 쥐도 주고요.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주기도 하는데, 지금 오늘은 소개하는 거는 냉동된 쥐나 하퍼나 핑키, 쥐죠? 냉동 쥐 새끼들이에요. 쥐 새끼들을 이제 조그맣게 손가락만 하다고, 지금 보시면 손가락만 하다고, 이 손가락만한, 예, 손가락만한, 네, 그래서 핑키라고 부르는데, 이 사이즈 지금 털이 살짝 나 있는 거를 저희는 하퍼로 판매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성체급들한테 쥐를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는 쥐는 안 줘요. 쥐는 안 주고, 살아있는 거는 보통 영상에서, 다른 영상에서 보면 살아있는 쥐를 뭐 골리앗 버드이터나 좀 큰 타란툴한테 줘가지고 사냥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건 하지 마세요.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 걔네가, 타란툴라가 잘못 물잖아요. 잘못 물면 얘네가 머리를 돌려요. 왜냐면 쥐도 공격당했으니까 당연히 방어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돌려서 이빨로 몸을 무는 거나 다리를 물거나 해가지고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친다는 거죠. 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살아있는 거는 공급하지 마세요. 그리고 살아있는 거를 주면 편하긴 해요. 조그만 이렇게 이빨이 안 난 애들, 이빨이 안 난 애들 살아있는 거를 공급해주면 편하긴 해요. 먹지 않았으면 다시 빼가지고 뭐 다른 애를 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살아있는 거를 계속 관리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걸 계속 관리할 수가 없고, 또 하나, 네, 살아있는 걸 주면, 네, 영상에서 그런 걸 주면, 네,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동물학대다, 뭐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냉동으로 공급해 주시는 거를 권장하고, 냉동은, 장점은, 오랫동안 냉동실에다가 보관할 수가 있어요. 10마리 시켜놓고, 오랫동안 보관해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줄 때마다, 해동을 해서 줄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중요한 포인트는, 네, 얘네가 먹이를 잘 먹을 때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탈피 기간인데 먹이도 잘 안 먹는데, 그런데 해동을 해서 넣어봤자 먹지도 않고 하루가 지나면 썩어요. 부패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거 꺼내서 버리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깝기도 하고, 네,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먹이를 잘 먹는 시기에만 공급을 해주세요. 그리고 애들의 상황에 따라서 먹이를 바로 줬을 때 사냥하는 애가 있고, 하루가 지났을 때, 그러니까 넣어놓고 밤새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날이 지나는 경우, 영상에서 보셨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를 항상 먹이를 넣었을 때, 죽은 먹이나 죽여서 준 먹이나 미러미나 기드러미 같은 거요, 항상 하루 뒤에 꼭 빼시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하루 이상 지나가면 벌레도 생기고, 네, 곰팡이도 피고, 썩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막 그래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육장을 또 청소를 해주는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네, 특히 얘네 핑키,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얘네들은 하루 이상 놔두면, 방치하면 난리가 납니다. 냄새도부터 시작해서 이 썩어서 진액 같은 것들이 막 바닥지에 스며들고, 그러면 그 바닥지가 썩을 거고, 네, 세균도 생기고 벌레도 생기고 냄새나고, 사육장 청소를 싹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실 때 뭐 소프트 화이버 위에나, 소프트 화이버를 살짝 깔아서 그 위에 올려놓거나 그릇에 넣어놓으세요. 혹시라도 안 먹었을 때 그 상태로 바닥에 영향을 주지 않게요. 그냥 소프트 화이버나 아니면 그릇 자체를 꺼내서 치워버리면 바닥재에 전혀 영향이 없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해동을 할 건데, 뜨거운 물이 필요하고요. 네, 뜨거운 물은 보통 해동이라고 하다면 이 친구들을 해동, 일반적인 해동으로 생각해서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네,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면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보통 해동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뭐, 엄청 빠른 시간 내에, 네, 부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온도가, 손가락을 넣었을 때, 따뜻한 데서 약간, 손가락을 넣을 수 있을 정도 온도면 돼요. 지금 이 뜨거운 온도는, 뜨거운 물은 손가락 넣으면 아 뜨거 하면서 빼야 돼요. 아 뜨거, 아 뜨거. 근데 달라요. 개체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뱀, 스네이크 같은 경우, 뭐 성체들 밥 줄 때, 여러 마리 줄 때는 뜨거운 물을 부어요. 왜냐면 그 얼어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걔네들로 인해서 중화가 되면서 해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보통 이제 한 마리씩 해동할 때는 뜨거운 물에 담지 마시고요. 뜨거운 물을, 네, 중화시켜서. 그리고 이 피클통이나 아니면 못 쓰는 그릇 같은 거에 쓰시면 되는데, 일반 플라스틱은 뜨거운 물에 버텨요. 근데 얘는 뜨거운 물을 부으면 잘못하면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리 먼저 물을, 찬물 먼저 부어 놓으시고요.
상황에 맞춰서 온도를 맞춰주기 때문에 조금만 부으시고, 네,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어가면서 손가락을 넣어보시면 돼요. 온도계가, 네, 온도계가 없을 경우는요. 온도계가 있으면 온도계를 넣어서 온도를 측정하면서 해주셔도 돼요. 지금 넣어보면 쭉쭉쭉 올라가네. 지금 40. 손을 넣었을 때 약간 뜨거워요. 살짝 뜨거워요. 손은 넣을 수 있지만 지금 뜨거워요. 지금 거의 40, 50도까지도 계속 올라가네요. 네, 뜨겁네요. 이럴 때는 물을 살짝 더 부어주시고요. 이 상태에도 상관없긴 해요. 시간 차이거든요. 온도를, 물 온도를 높이면 좀 빠르게 해동이 되는 거고요. 물 온도를 낮추면 좀 늦게 해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 온도를 낮춰서 늦게 해동하면 좋은 거는, 네, 빠른 부패를 속도가 조금 줄어들어요. 약간 줄어들어요. 약간 차이요. 그러니까 빠르게 하시려는 분들은 좀 물을 따뜻하게 하는데 지금 온도는 지지지 보이시나? 초점이 잡히나? 초점이, 네, 거의 50도까지 육박됐죠? 50도. 네, 지금 거기서 빼서 보실게요. 네, 거의 40, 빼니까 바로 내려가네요. 45도 쭉쭉쭉쭉 내려가네. 네, 거의 50도 육박까지 됐어요. 이 정도면 온도면 될 것 같아요. 40도에서 60도? 네, 이 정도 온도. 보통 해동할 때 보통 30도에서 35도, 35도 정도 얘기 제가 많이 했는데 35도에서는 한 2, 30분, 그리고 좀 온도가 높았을 때는 뭐 10분 정도 내외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 집에 온도계가 없다! 그러면 손가락 넣어서, 네, 뜨거울 때 손가락 넣으면, 네, 바보죠? 손가락 튀어요. 뜨겁지 않을 때 물을 희석하고 나서 온도를 넣어보면서 온도를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물을 좀 많이 준비했어요, 물을. 네, 이 정도면 돼요. 손가락 넣었을 때 약간 따뜻하고 뜨거운, 뜨겁진, 완전히 뜨겁진 않지만, 예, 약간 뜨거운 느낌? 약간 손을 넣었을 때 버틸 수 있는 느낌이요. 네, 보통 온탕 들어갔을 때, 아, 온탕이 좋겠네요. 온탕 정도 물이요. 온탕에 들어갔을 땐 뜨겁지만 내 몸이 화상을 입거나 그러진 않죠? 그 정도 온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0분 내외? 뭐 10분 내외에서 해동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얘가 소자, 얘가 중자, 중대, 중자 정도 되고요. 얘가 하퍼 사이즈예요. 얘가 하퍼 사이즈고, 지금 하퍼, 털 있는 애들은 좀 더 오랫동안 시간을 넣어줘야 돼요. 하퍼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0분 정도 넣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들은 한 10분이면 될 것 같아요. 소자리는. 네. 이렇게 물속에 넣어놓고 기다리시면 돼요. 시간이 지나서 해동을 하고,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털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쥐는 더 오래 걸리겠죠? 쥐 같은 경우는 또 30분 정도, 최소 30분 정도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방식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은 뱀도 마찬가지죠? 뱀도 줄 수 있어요. 근데 뭐 레어파드 게코나 크레스트 게코는 살아있는 거 공급하셔야 돼요. 네, 냉동은 안 됩니다. 왜냐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먹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안 먹기 때문에 얘네들을 사서 공급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네, 굳이 필요 없는데 가끔 영양식으로 레기 같은 경우는 핑키를 주신 분도 계세요. 네, 그리고 뭐 팩맨 뭐 이런 애들도 먹어요. 네, 이런 애도 잘 먹고. 네, 보통 저희한테는 지금 영상은 타란툴라니까 타란툴라 영양식으로. 아, 그러면 타란툴라 영양식으로 언제 주냐? 얘네들은 보통 성체 기준으로 했을 때 하퍼를 하면 보통 귀뚜라미 잘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네, 줘요. 주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두세 번? 두 번? 그 정도 공급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알진 물기 전, 메이팅을 시키고 나서, 영양 보충을 시킬 때, 그럴 때 공급해 주시거나, 귀뚜라미라고 양이 너무 부족해서 엉덩이가 빵빵하게 빨리 안 올라온다 싶을 때도, 한두 번씩 공급해 주시면, 엉덩이가 빵빵하게 쉽게 올라와요. 중대형종, 뭐, 화이트니나, 뭐, 셀먼, 뭐, 판포, 뭐, 레서, 뭐 골리앗 이런 애들이요. 엉덩이가 빨리 안 올라온다 그럴 때는, 네, 냉동, 핑키, 하퍼 이런 애들을 해동해서 공급해 주시면 빠르게 올라올 거예요. 이거 양이 부족하다고 해서 냉동 쥐를 먹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쥐를 먹이면 어차피 다 못 먹고 어차피 남아서 찌꺼기가, 네, 크게 보여요. 그거 크게 보이는 거를 치우려고 그러면 혐오스러우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냥 잘 자란 거 주셔서 그냥 껌으로 만드신 게 좋겠죠. 껌으로 만들어서 그냥 치우면, 네, 혐오감도 덜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해동을 하고
해동하는 건 되게 쉽죠? 그냥 손 넣어서 아 뜨겁다 약간 따뜻하다 보통 온탕 정도의 온도 손 넣었을 때 그 정도 온도 있을 때 아 이 정도면 된 거예요 그냥 온도계 없으면 굳이 맞추실 필요 없어요 맞추실 필요 없고 좀 천천히 나는 천천히 하고 싶다 그러면 한 35도 35도에서 40도 정도 맞춰놓고 한 30분 기다리시면 되고요 아 내가 좀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온도를 좀 올려서 너무 올리면 안 돼요 그래서 뜨겁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뜨겁게 만들면 해동을 대면서 바로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해 버려요 그래서 온도를 좀 낮추는 게 조금 더 안전하긴 해요 네 이 상태로 시간을 지내서 이따가는 먹이 주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봐요 네,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되는데도 온도를 좀 높였더니 보통 네, 35도, 40도에서 35도, 36도 보통 이 정도에 해동하다가 네, 좀 온도를 높여서 해동했더니 엄청 빠르게 해동되네요. 네. 네, 그러면 휴지로 우선 휴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물기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 해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렇게 핀셋이나 손으로 눌러 보시면 돼요. 손으로 이렇게 눌러 보시면 말랑말랑말랑 거리면 해동이 된 거예요. 이거를 네, 휴지에다가 올려놓을게요. 해동은 다 됐어요. 큰 애들은 잘 눌러봐야 돼요. 큰 애들도 마찬가지로 쥐 같은 경우는 좀 더 오래 시간 걸려요. 이게 해동되면 네, 됐습니다. 해동이 됐고 해동된 애들을 이렇게 휴지로 네 휴지로 이렇게 살짝살짝 눌러서 몸에 있는 물기만 제거해 주시면 돼요. 너무 세게 누르면 터져요. 네, 터져요. 터지면 진흙 나옵니다. 예, 막 체액 나와요. 체액, 안 돼요. 누르지 마시고요. 그리고 해동 다 된 게 지금, 네. 네, 이렇게 물기 싹 제거했죠. 보통 타란툴라들은, 살아있는 거에 반응을 더 보이긴 해요. 근데 죽어 있는 것도 먹어요. 네, 잘 찾아서 먹습니다. 먹이들을. 지금 먹이를 주려고 몇 마리를 꺼냈어요. 와우. 이놈은 이메니즈. 네, 이놈은 블루예요. 지금 이메니즈는 탈피할 때 지금 잘못해가지고 엉덩이가 다 젖었다가 지금 네. 다시 뽀송뽀송하게 털이 네, 올라왔는데요. 이거 먹이 먹어서 그래요. 그 전에 몸이 말랐는데도 엉덩이가 가끔가다 느끼시는 분 계실 거예요. 탈피하다가 잘못해서 몸이 젖어가지고 엉덩이가 완전히 젖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애들 꺼내서 물기 꺼내지 않아도 휴지 같은 걸로 물기 좀 제거해 주시고요. 따로 좀 따뜻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잘못하면 저체온으로 죽습니다. 네, 하여튼 얘가 먹이를 줬더니 엉덩이가 커지면서 털이 뜯어졌어요. 뜯어지면서 뽀록 올라와 있어요. 지금 보면 약간 털이 약간 조금 거시기 하죠? 네, 지금 거시기 한 이유가 거시기 해서 그래요. 네, 그리고 얘는 뽀송뽀송. 원래 오리지널 뽀송뽀송. 얘는 조금 다르죠? 네, 느낌이 다르죠? 네, 젖었다가 해서 그래요. 다리도 약간 휘었네. 네, 탈피 부절이 일어났어요. 네, 얘들 주는 방법은 간단하고요. 그냥 지금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아크릴 유목이 있죠? 여기다 올려주시면 되고요. 오우! 보셨나요? 겁나 빨리 물었어요. 네. 진동 오니까 그냥 바로 물었네요. 그리고 얘도 소프트 와이버. 얘는 소프트 와이버가 있으니까 소프트 와이버 앞에 놔두시고. 와우! 다리만 들지 말고 드세요. 네. 그리고 얘는 물었나? 물었네요. 물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공급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골리앗이 얘는 항상 요새 영상에서 많이 보이는 우리 버건디 골리앗님인데 이놈은 귀뚜라미는 안 먹어요. 시밀도 안 먹고 오직 네 핑키만 먹어요. 핑키만 먹기 때문에 네. 근데 얘네는 바로 사냥을 안 해요. 얘는 꼭 하루가 정도 지나면 그 다음날 껌으로만 네. 흔적을 남겨놓고 바로 사냥 안 해서 바로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소프트 와이버 위에 올려놨죠? 네, 소프트 와이버에 올려놓으면 죽어도 네, 그 다음 하루가 지나도 썩어서 진액이 나왔을 때
소프트와이버에 직접적으로 닿고 있어서 그 소프트와이버까지만 꺼내시면 돼요. 하루 이상 지나면 그 밑에까지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먹이는 꼭 빼놓으시면 돼요. 지금 골리앗님. 네, 엉덩이는 엄청 큰데, 네. 핑키만 먹어요. 핑키만. 딴 거 안 먹어요. 얘는 이제 물었으니까 먹을 것 같고, 얘는 지금 간만 보고 있네요. 간만 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세 마리 줬고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살아있는 거를 구하기 힘들고, 그리고 살아있는 거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어서 내가 먹이를 주고자 할 때, 줄 수 없을 때, 냉동으로 구매를 하셔서 냉동으로 공급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거 쥐 절대로 주지 마세요. 살아있는 쥐 큰 거 사서, 샵에서 사갖고 와서 공급했다가 그거 보고 싶어서, 살아있는 거 사냥하는 거 보고 싶어서 자꾸 그런 영상 올리시는 분이나, 네, 어차피 어그로 끌어서 타란툴라를 관심 갖는 분이 계시니까 좋긴 한데, 네, 별로 좋진 않아요. 타란툴라한테 자칫 잘못하면 얘가 머리가 좋아서 머리 쪽으로 무는 애들도 있어요. 똑똑한 애들은. 근데 실수로나 아니면 멍청해서, 네, 몸을 무는 경우가 있어요. 몸을 물면 얘는 분명히 100% 돌아서 얘를 깨물어요. 타란툴라를 깨물면, 네, 큰일 납니다. 잘못 물리면, 네, 등갑이나 이런 데 물리면, 네, 뭐, 감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타란툴라를 위한다 그러면 절대 살아있는 거, 쥐를 주지 마세요. 만약에 살아있는 핑키나 이런 건 그나마 괜찮아요. 이빨이 없어서 상처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또 그것도 싫어하시는 분들 때문에, 네, 그런 거 영상 찍지 마시고, 네, 냉동으로 공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냉동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요. 내가 공급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최대 6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냉동을 사서 보관하시면서 필요하실 때마다 영양식으로 귀뚜라미 밀엄 주고 또 영양식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뭐 세 번이나 그거는 성체든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주면 좋고요. 작은 애들 이렇게 아성체 정도나 뭐 준성체 정도는 사이즈 맞춰가지고 소자나 중자 뭐 대자 이렇게 사이즈별로 하퍼나 이런 거 주문하셔가지고 공급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네 영양식으로 최고 타란툴라 영양식이 최고의 영양식 네, 핑키를 이번 영상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